자, 21-2 해보자. 이 뒤에 나오는 지문이 조금 짜증나는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하고 나서 쉬는 시간 좀 하고 나서 하자. 자, 일단 단어를 먼저 필요한 거 적어 봅시다. 이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표현은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쓰면서 들어봐. 세 번째 표현 같은 경우는 what, 주어, 비동사, 요 표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아마 볼 때마다 해석을 어물쩍 넘겨버렸을 거야.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의미로 갖고 왔어. 밑에 예문을 좀 보자. 그러면은 이제 You take what you are for granted 라는 표현에서 우선은 요거는 알지?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요걸 해석을 할 때, 너는 이거를 당연하게 여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데, What you are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너는 너 자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너는 너 자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너 자체를 당연하게 여긴다. 조금 어색하지?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너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것도 괜찮다. 너라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것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 여긴데 I remember what you were.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어디를 좀 눈여겨보면 좋겠냐면, 이거 과거 시제잖아. 그래서 해석을 할 때, what you were 해석을 할 때, 너 자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과거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과거의 너 자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과거의 너 자신을. 아니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 나는 기억한다. 과거의 너의 모습을. 이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what 주어 비동사를 해석을 할 때는, 이 정도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좀 시제까지도 살려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풍부한 해석이 만들어지거든. 자, 밑에서가 아니고. 자, 페이지 넘겨서. 지문에 이게 두번 나오거든. 한번 해볼게, 실제로. 어딨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여기, what we are 있어. what we are. 보이지? There's another stuff going on to make us what we are.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what we are 해석할 때, 뭐, 우리 자신, 우리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맥락을 보고 나서 뭐또 어떻게 할지 이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what we are today가 있거든. 그러니까 today라는 말을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점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도가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what we are today면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뭐, 오늘날의 우리 자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따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볼게. 자, 처음부터 가보자. 자, 오늘날의 진화 과학자들은, 뭐,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란 뜻이겠지? 오른쪽에 뭐라 나오나? 진화 과학자라고 진짜 나오네. 자, 오늘날의 진화 과학자들은, 자, 덜, 킨이란 단어가 예리한 혹은 뭐 날카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 그래서 오늘날의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예리하지 않습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을 다듬으면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하려고 안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진디파인드 휴먼 네이처에 대해서. 자, 유전자로 정의되어진 인간의 특성이란 뜻이야. 유전자로 정의되어진 인간의 특성 적어볼게. 자, 유전자로 정의되어진 인간의 특성. 이게 요즘 과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뭔 얘기냐? 유전자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게 요즘의 이론이다. 이 얘기겠지. 그치? 유전자가 인간의 특성을 결정한다는 건 요즘 과학자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얘기일 거야. 첫 번째 문장은. 자, 계속 가보자. 자, 사실은 인간의 특성이라는 전체는, 그 전적인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 아이디어는, 다시, 전적인 인간의 특성이라는 아이디어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아이디어는, looking, 뭐하게 보이냐면, 점점 뭔가 좀 가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얘 지각, 미안, 감각 동사거든? 뭐뭐 하게 보이다라고 해석해야 돼. 요거를 보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 뭐뭐 하게 보이다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뭔가 좀 가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가짜처럼 보인다.
요 문장은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 글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좀 새로운 생각이 들수 있거든.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읽을게.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어색한 가족 모임은, 가족들이 모였어. 어색어색하게 모였어. 어색한 가족 모임은 difficult to endure. 견디기가 힘들어. 그렇지 않나? 요즘에 친척들 모이면 별로 재미없잖아. 견디기가 힘들어. 근데 그들은 제공해줘.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해줘. 뭐할수 있는 기회를 주냐면, 관찰할 수 있는. 뭘 관찰해? People who are raised together and share a lot of the same genes don't necessarily behave in the same way. 하고 이렇게 닫을게.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하니까 천천히 가봅시다. 자, 관찰을 하는데, 뭐를 관찰하냐면, 여기가 이제 명사절이야. 그리고 명사절 뒤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그래서 people이 주어. 그리고 who are raised together and share a lot of same genes까지 닫고, don't가 동사. 그러면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똑같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길러진 사람들,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너무 훅했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여기부터 본다. 똑같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그리고 함께 길러진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데이는 가족 모임이야, 요거. 가족 모임이거든. 자, 가족 모임은부터 웨이까지 직접 한번 해석해보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머리로 한번 해석해봐. 환소 좀 하고 있을게. 됐어? 해석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 판서 필요한 사람은 적어봐. 나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그리고 함께 길러진 사람들이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쓰면서 들어보자. 자, 가족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친척들일 거야. 친척들은 아무래도 나랑 유전자가 똑같겠지? 근데 여기서 반박은 하지 말자. 아, 저 사촌동생하고 유전자가 어떻게 똑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자. 글쓴이는 그냥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 자, 사촌동생하고 나하고 유전자가 똑같아. 그리고 raised together니까 이제 함께 길러졌다거든. 그러니까 성장 환경이 같다는 뜻이야. 여기서 반박하지 맙시다. 뭐, 아, 사촌동생은 인천에 살고 저는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러지 말자. 알겠지? 그냥 뭐 같이 서울, 뭐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같이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근데 유전자도 똑같고 성장 환경도 똑같은데 행동이 똑같지가 않대. 가족 모임은 그거를 알수 있는 좋은 기회래. 이게 글쓴이의 주제야. 글쓴이의 주장이야. 글쓴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유전자가 똑같아도 환경이 똑같아도 사람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은 뭔가 이제 다른 요소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말을 가지고 글쓴이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소라는 게 있을 거야. 다른 요인이 존재해. 유전자, 환경 말고 다른 게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글씨가 너무 안 예쁘다. 자, 다른 요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신이니까 이거. 우리 내신 할 때마다 항상 하지. 쓰진 않을게. 체크만 해보자. 레이스트.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 근데 이번에는 안 적을게. 자, 그리고 우리 학교 특성상 이럴 수 있거든. 여기서 people who are raised라는 표현은 이제 선행사 people을 꾸며주기 위한 관계대명사잖아.
근데 이래도 되는 거 알아? Who are 생략해도 괜찮은 거 알지? 그래서 people, lazed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건 알고 가야 돼. 자, 다음 페이지. 자, neither. neither라는 말에서 이 n 자체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not, no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도, 자, 이렇게 파트너지. 유전자도, 환경도. do a good job. 잘 하지 못한다. 그치? 유전자도, 환경도 잘 하지 못한다. 뭐를? 예측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How our children will turn out. turn out은 이제 드러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를 turn out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결과적으로 어떤 애로 드러나게 될지 예측하는 거 유전자도 환경도 잘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요거지. 유전자도 못한다, 환경도 못한다, 다른 게 있다. 자, 내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서 자, either or, neither, nor이 파트너인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either, genes, or, environment라고 문장을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위에 빨간색 글씨로 쓴 거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 또는 환경은 예측을 잘합니다. 이렇게 돼버려. neither로 해석을 하면은 유전자도 환경도 예측을 못합니다가 돼버려. 고르시오 문제 내면은 풀수 있겠지? 아니라 그랬잖아. 유전자도 설명 못해, 환경도 설명 못해니까 니더가 정답이야. 이더를 쓰면 안 되는 거. 얘는 정답이 아니야. 니더 팩터. 그 어떠한 요소도. 자, 얘도 부정어야. 이 엔도. 그래서 그 어떠한 요소도 혼자든 조합이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떠한 요소는 이제 유전자하고 환경 말하는 건데. 유전자라는 요소, 환경이라는 요소 중에서 그 어떠한 요소도, 뭐, 언론, 따로따로 얘기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을 얘기해도 좋은데, 어쨌든 얘네들은 설명을 못해. 왜? A challenge that makes one child resilient can scar another child for life. 설명을 못해. 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아이를 회복력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어려움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딱 생겼는데, 이 어려움이 애를 강하게 만드는 거야. 애를 회복력 있게 만들어주는, 성장시키는 어려움이라는 게 상처를 주는지, 다른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누구는 강하게 만드는, 어떤 아이는 성장시키는 어려움인데, 다른 애한테는 상처를 줘.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여기서 형용사 부사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차일드를 꾸미니까 형용사가 정답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There is another stuff going on. 자, 진행되어지고 있는 another stuff, other stuff, 다른 게 있다. 여기 다른 게 있다. 다른 거. 다른 게 있다. 뭐 해주는, 만들어주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아까 얘기를 했던 what 주어 비동사 형태야. 우리를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진행되고 있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를 포함해서? 랜덤 팩터를 포함해서 뭔가 좀 랜덤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글쓴이가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주는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야라고 딱 집어주는 게 아니고 랜덤이래. 그냥 무책임하지. 뭐라고 안 알려줘. 그냥 랜덤하대. 되게 이것저것 있나 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다음 거. We may have to accept like our ancestor did that.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봅시다. 잘라 봅시다. 콤마콤마라서 자른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have to accept, 받아들여야 된다. 뭐를 받아들여야 하냐라고 얘기를 이어갈 거니까 여기가 명사절이지. 딱 보면은 콤마 찍고 대시니까 이거 계속적관대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 계속적관대 아니야. 알겠지? that 써도 괜찮은 거야. 명사절. 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뭐를 받아들여야 돼? Some stuff just happens. 어떤 것들은 just happen. 그냥 발생한 거야. 요게 랜덤이란 뜻이지.
just라는 요 단어 속에 랜덤이라는 어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 받아들여야 돼. Call it luck or fate. 뭐 그거를 운이라고 불러도 좋고 fate, 운명이라고 불러도 좋아. 그냥 받아들여야 돼. 뭐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대동사고. 이 accept라는 단어에 대한 대동사, 일반 동사 대동사지. 자, 다음 거. Not all the influences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의 모든 영향력들이 can be pinned down. 정확하게 찝힐 순 없는 거야. 정확하게 설명되어질 순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Pin down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딱 잡아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잡아내어질 순 없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될 수는 없는 거야. 해서 수동태. 수동태 체크를 하시고 여기. 수동태 체크하시고. 자, 인간들은 haven't evolved. 발전시키지 못했어. 어떤 마음을 발전시키지 못했냐면, 자, 정답 바로 갈게. 정답이 3번이거든. 3번을 이제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진 정신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진, 만들어진 그런 정신을 발전시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딱 갈 거다라는 게 예상이 안 돼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정신을 발전시켰다. 발전할 수 있는 정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준다. 우리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굉장히 다른 동물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 사람들이 랜덤한 요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보자. We evolved the mind면은 우리는 정신을 발전시켰다잖아. 이건 그냥 정말로 발전시켰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면 발전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해석을 하는 요 말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혹은 다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랜덤한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 그거를 evolve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자, 이거 체크 하나만 해보고. 정답은 아까 말했던 대로 3번이고.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아까 내가 다시 읽어보자고 했던 거 이제 읽어볼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였거든. 여기. 해석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전적인 인간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특성이라는 아이디어는 뭔가 좀 가짜 같아. 가짜야. 허위야. 허위 같아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게 가짜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면 유전자에 의해서 인간의 특성이 결정이 돼.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특성이 결정이 돼.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휴먼 네이처는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어. 복습할 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정답은 아까 말했던 대로 3번. 자, 여기서 멈춰보자 일단.